안녕하세요. 피부 고민 연구소의 라니 마우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약국 뷰티템으로 유명한 A313 레티놀 연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뷰티 시크릿이라고 불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파리에 여행가서 현지 약국에서 구매했다 하는 리뷰들이 있었는데 아마존에서도 팔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요즘 온라인 리뷰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아마존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지 리뷰도 비교해보고 피부 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 A313 연고와 이 레틴A 연고가 같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비타민 A가 굉장히 복잡한 패밀리잖아요. 이건 일반 레티놀이고 이건 레틴A 트레티노인이고 처방약이니까 완전히 등급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냐 하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이 A313 연고가 레티놀이 하이도수로 들어있기 때문에 발랐을 때 마치 레티네이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간지럽고 붓고 이런 리액션이 나타나니까 이게 효과도 같은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박스에 이게 굉장히 하이도스 레티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일단 이렇게 고용량 비타민 A를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안 된다. 이제 저희가 그걸 알 수 있고요. 이게 패키지에 굉장히 무성의하게 프렌치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사용 설명서에도 전부 불어로 써 있어요. 지금 50ml짜리 튜브인데요. 그럼 비타민 A가 얼마나 들어있냐? 크림 전체 50g당 0.6g이 들어있어서 레티놀이 0.12%가 들어있어요. 어떤 비타민 A가 들어있느냐? 이 패키지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품에는 세 가지 레티놀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요. 레티닐 아세테이트, 레티닐 프로피오네이트, 그리고 레티닐 팔미테이트입니다. 이제 저희가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여러 레티놀 제품들에 들어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세 가지 레티닐은 비타민 A 패밀리에서 볼 때 레티놀 에스터라는 가장 하위 레티놀 그룹입니다. 레티놀 에스터가 있고요. 그냥 레티놀이 있고 레티날이 있고 그리고 가장 상위 레벨이 바로 이 트레티노인 레틴 A입니다. 그러니까 A313 연고에 들어있는 레티놀은 가장 하위 레티놀이라고 보면 돼요. 이 두 연고 자체를 효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제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데는 장점과 이유가 있겠죠. 이 레티네이가 피부에 안 맞는 분들, 너무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성비 좋은 레티놀 선택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위 레벨이라고 하지만 이 레티놀 에스터 성분들도 역시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색소 개선, 여드름 등 이 레티놀, 비타민 A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크림이고요. 손쉽게 온라인에서 접근해서 살 수 있다는 점, 기존의 레티놀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상에 굉장히 좋은 리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 크림의 장점입니다. 사용법은 거의 이 레티네이 크림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하거나 이렇게 오픈되어 있거나 이리테이드 있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밤에만 사용해야 하고요. 이 레티네이를 바를 때는 선스크린 듬뿍 발라야 하고 드라이된 얼굴에 완두콩 사이즈만큼 바르고 충분히 흡수되기를 기다려서 이제 보습제를 발라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뭐 각질 제거를 하거나 아하바 제품을 같이 써도 안 되고 사우나를 하거나 막 햇빛을 많이 쐬도 안 되고 이게 똑같이 까다로운 제품들이에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두 번, 그 다음 주에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사용하시고 완전히 적응이 되면 피부에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바르고 마치 레티네이 바른 것 같은 리액션이 일어났다는 리뷰도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A에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양을 굉장히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A313 크림에 대한 긍정 반응을 모아보면 이 레티네이는 너무 피부에 세고 처방을 받아야 해서 번거롭고 또 일반 화장품 회사들에서 나오는 레티놀 세럼이나 크림은 가격이 너무 높고 비싸면서 피부에는 역시 약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 A313 크림이 그 중간 역할을 한다.
이 레티놀 에스터만 들었지만 피부에 세게 적용되는 레티놀 프로덕이다. 이런 것을 이제 장점으로 보고 있어요. 리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리뷰 중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리뷰입니다. 이 리뷰 쓰신 분, 나는 스킨케어 회의론자이며 이것 또한 또 하나의 효과 없는 제품으로 여김. 그러나 이것은 농담 아님. 일주일 사용 후 내 피부는 놀랍게 부드럽고 유연해짐. 모공 사이즈가 줄어듦.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음. 물론 발랐을 때 아주 편한 것은 아님. 다른 사람들 조언대로 완두콩 사이즈를 밤에만 건조된 피부에 바름. 약간 간지럽고 빨개지는 듯한 불편함. 보습제를 섞으면 도움이 됨. 피부가 익숙해지자 결과가 나타남. 스킨케어 회의론자로서 말하자면 이 제품과 가격에 만족함. 시도해보길. 두 번째 리뷰는요. 나는 이 제품을 2년째 사용 중 다른 레티놀처럼 결과를 보는데 시간이 걸렸으나 난 이것을 좋아함. 30세 이전에 노화의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제품을 사용. 굵은 주름은 없었으나 잔주름이 시작될 때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다 어느 순간 격일로 저녁에만 사용. 첫 번째 초분의 1년간, 두 번째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사용으로 유지 중.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음. 보습제와 비타민C와 함께 사용해 트러블난 피부를 빨리 진정하고 피부톤도 향상됨. 세 번째 리뷰는 이것을 좋아함. 파리에 있을 때 프렌치 약국에서 알게 됐는데 온라인에서 찾아서 기쁨. 매일 밤 얼굴이 필링, 껍질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순함. 시카밤 크림에 섞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부정 반응도 있거든요. 자기 피부와 안 맞다? 이 냄새가 좀 그래요. 냄새와 재질이 꼭 글루 같다. 붙이는 풀냄새가 납니다. 너무 기름지다? 오히려 여드름이 더 났다? 피부가 뒤집어진다? 제품 설명이 확실하지 않다? 이런 부정 반응이 있고요. 일단 제가 요즘 긁어모은 레티놀 제품들과 이 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제 바름 라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비타민 A 패밀리고요. 이쪽이 요즘 제가 새로 들여온 비타민 A 가족이에요. 레티네일, 레티날, 레티놀 뭐 종류별로 쓰고 있고요. 오버더카우너에 순하게 나온 세라비 레티놀도 갖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순서가 안 왔고요. 최근에 레티놀 들은 크림들도 두 개를 가지게 됐는데요. 올레이에서도 신제품을 냈고 지금 로레알에서도 비타민 A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런 크림들이 그냥 아이오페 크림 정도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A313 크림도 재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연고처럼 오픈을 해주고요. 이게 여러 리뷰에서도 나왔다시피 바셀린 바른 것처럼 번쩍번쩍하고 찐득찐득한 거 싫어하실 분들에게는 맞는 재질은 아니에요. 냄새는 정말 풀, 그런 시큼한 풀 냄새가 납니다. 가격이 21불? 이런 게 한 80불. 그런데 들어있는 성분은 똑같이 레티놀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레티놀이면 저렴한 걸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연고가 생긴 김에 요즘 제가 하는 메가도브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좀 크림하고 섞어서 수면팩처럼 얹어줄 건데요. 제가 여기 있는 이 모든 제품 중에서 가성비도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피부에 편한 제품을 고르자면 더마이의 안티링클 리뉴얼 크림이에요. 한국 아이허브에서도 14,000원대로 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리뉴얼 돼서 나왔는데 바쿠치올 들었죠? 레티놀 들었죠? 비타민 B5 들었고 비타민 E 들었고 알란토인 들어있습니다. A313 이 바셀린 같고 냄새 안 좋은 레티놀과 이 더마이 크림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굉장히 넉넉하게 섞을 거예요. 수면팩으로 쓸 거기 때문에 평소 쓰는 양의 한 3배? 4배 정도 덜고요. 이 A313 연고도 P사이즈 넣어봤어요. 이렇게 섞어서 자기 전에 수면팩처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두툼하게 얹어주시고요. 이건 수면팩처럼 올리는 거라 그냥 이렇게 그대로 두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제품이 어느 정도 셋이 돼서 흡수될 양은 흡수가 되고 증발될 양은 증발이 될 거예요. 이렇게 메가도브 하실 때는 피부에 이렇게 얹어 놓은 채로 바로 주무시면 이게 필로우에 다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셋되고 증발되고 할 때까지 한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주무시면 되고요. 화장품이 필로우에 묻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타월
얹으셔도 됩니다. 저는 비타민 A 중독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타민 A 레티놀 제품들이 다른 브랜드에 나와도 또 다 사볼 사람이에요. 뭐 저는 레티네이드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 A 크림들도 있기 때문에 이 A313 크림을 너무 귀찮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또 이렇게 까다로운 레티네일을 바르기는 좀 힘들 때 레티놀 크림과 섞어서 이렇게 수면팩처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바름 라인은요, 이 레티네일에 적응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 계속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돼요. 좀 피부가 피곤하다 생각하시면 어느 텀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시 또 돌아와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오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저희가 햇빛에 노출될 일이 많고 밖에 나가서 막 뛰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한 레티놀이 필요하다면 이게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손등이나 이런 노화에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A를 바를 때 뭐 한 병에 비싼 몇십만 원짜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오일을 컨트롤 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기름져요. 저는 지성 피부에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비타민 A 낮은 등급의 제품을 구입을 한다면 너무 비싼 제품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때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조합은 노화 피부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제품은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제품들을 다 써보신 분들, 아이오페도 써보고 알로시도 써보고 뉴트로지나 뭐 로레알 뭐 여러 브랜드에서 요즘에 레티놀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다 써보고 아직 레티네이까지 가지 않으신 분들 또는 이 레티네이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약간 노화성 건조 피부에는 적용될 수 있는 크림입니다. 굉장히 레티놀 들은 것 중에선 순한 크림인데요. 이렇게 하위 레벨이라도 비타민 A와 항산화제가 들은 제품을 꾸준히 쓰는 것이 롱텀으로 베네핏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레티놀도 메가도브로 한번 발라보았는데요. 요즘처럼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복잡한 스킨케어 하기 싫고 스킨케어 받으러 가기도 힘들 때 당분간 메가도브 하면서 확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